저는 자연과학 계열의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하던 중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싶어 다양한 계통에 대해 고민하고 정보를 찾아보다가 환경연구사라는 직종이 지역의 각종 사업 및 정책 수행과 전공을 살려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각종 합격 수기를 보면서 꼼꼼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은 환경공학으로 이 부분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평예림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는데 비전공자가 듣기에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이론과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장점은 각 파트에 대한 설명이 아닌 파트별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이론과 원리를 언급해 주시니 기억에 오래 남고 완강 후에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방대한 양을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내용을 줄여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환경공학 과목을 반복해서 듣지는 않았고 하루 5에서 6강 정도를 그 시간 내에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하며 들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최소 6회 독하며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량만큼 중요한 부분만 축약해가는 방식으로 계속 손으로 적으며 공부했습니다. 문제풀이의 경우 이론책에 나온 문제와 시험 한 달을 남기고 환경공학 실전 모의고사를 신청해 반복해서 푸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문제가 시험 당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평예림 교수님께서 강조하듯이 문제 출제 의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풀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화학 과목은 배수진 교수님의 기초완성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학위 과정 동안 화학을 기본으로 하는 전공을 하여 대부분 이론에 대해서는 친숙했지만 출제 경향에 맞게 중요한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강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가장 먼저 수강했는데 이유는 화학적 이론이 명확히 정리된 후에 환경공학 강의를 이해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해당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환경화학 과목은 단순 일반화학과는 다르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고 정리한 후 환경공학 이론서 안에 화학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를 연속해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고 환경공학과 마찬가지로 화학 실전 모의고사를 신청해 반복해서 풀면서 이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으며 실제 시험에서 90점을 맞았습니다. 대기오염 관리학의 경우는 준비하신 분들의 정보가 많지 않아서 우선 서울시 기출문제를 확인하여 문제의 출제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대기환경기사 책에서 출제된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평예림 교수님의 환경공학 이론 강의를 통해 대기 파트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내용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엔 문제가 없었으며 이론 강의 책에 없는 각종 공식, 공정시험, 법규 위주로 확인하여 공부했습니다. 대기오염관리학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사책에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내용 위주로만 확인했고 각종 공식은 시험 전 마지막까지 충분히 확인하여 눈에 익힌 후 시험을 치렀습니다.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보기에 공식 대입에 굳이 필요 없는 항목 및 수치를 주고 공식을 정확히 알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특정 환경 정책에서의 화학적 상식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론서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번 풀었고 특히 틀렸던 문제는 여러 번 봐도 틀렸기 때문에 시험 전날까지 눈에 익혔습니다. 세 과목 모두 5회 이상 다 회독하면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점점 줄여가며 정리하는 공부 방식이 시험 준비의 가장 주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필기 합격 후 학원에 메일을 보내 면접 자료를 바로 받아 준비했습니다. 따로 스터디는 하지 않고 학원 자료에 충실하게 준비했고 추가적으로는 당의 지역의 주요 환경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학원 자료만으로 기본 내용 준비는 충분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총 6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3개월을 학위 과정을 하며 공부하여 인강을 수강하여 이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고 학위 과정 마무리를 앞두고 시험까지 남은 3개월은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만 10시간을 하며 환경연구사 시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준비 시간은 짧았지만
주말 없이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숙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주로 공원을 산책하거나 매일 헬스를 하는 등 운동으로 했고, 준비 방향에 대해 의심이 들 때는 그때마다 진통 카페의 합격 수기를 확인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음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절박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후회 없는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